네, 굿모닝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융주에 이어서 증권주들도 실적을 하나둘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NH투자증권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1,5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8%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최근에 증시 환경이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증권주들의 실적이 감소했다는 것은 이미 예상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이번 2분기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7조 2천억 원까지 줄어들면서 5분기 연속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타격을 그대로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IB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수금융과 유상증자 부분의 호조로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까지 실적을 발표한 증권주 가운데에서는 현대차 증권을 제외하고 KB증권과 하나증권 그리고 신한금융투자까지 모두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증권주들 주가 흐름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인데요.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고 반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좀 부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주들의 실적과 또 주가 전망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내일 풀리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7월 증시의 마지막 변수다라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상장 주식 중에서 86.09%에 해당하는 2억 140만여 주의 물량이 풀리게 되는데 이 중에서 LG화학이 보유한 지분이 81.84%이기 때문에 이는 당장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이 보유한 4.26%가 나오게 될 확률이 큰데 이렇게 된다면 최대 3조 9천억 원의 매물 폭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시장의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증시 전반에 미칠 영향과 변동성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한편 그런 반면에 일각에서는 또 긍정적인 시각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유동 물량이 많아지면 이 패시브 펀드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8월 MSCI 분기 리뷰를 겨냥해서 매수 기회로 삼아보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고요. 또 기관의 자금이 움직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 시장의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서 IPO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재활용 기업들의 IPO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미캠도 수요 예측에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진행된 기관 수요 예측 결과 경쟁률이 1670대 1을 기록하면서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한 3만 5천원으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세비캠의 재활용 정제와 튜닝 기술 그리고 메이저 고객사 확보 같은 투자 포인트에 프리미엄을 부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세비캠은 이번 공모 자금으로 전구체 생산 능력을 2024년까지 3배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생산 능력을 18,000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일반 청약이 진행이 되고 8월 4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인데요. 앞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국내 IPO 사상 최대 경쟁률을 기록을 하면서 20조 이상의 공모 자금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 세비캠의 진행 상황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이 중국의 그린 소재 전문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서 10만 톤 규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어제 이러한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양사의 합작 법인은 연간 10만 톤 규모의 재활용 원료 생산 공장을 짓고 또 이를 원료로 20만 톤 규모의 재활용 플라스틱 공장을 건설해서 글로벌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2025년 연 5만 톤 규모의 그린 소재 생산 시설 설비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리사이클링 플라스틱 시장도 굉장히 성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600조 규모로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또 이 SK케미칼의 또 신사업 모멘텀 같은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 뉴스도 모두 살펴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두원이었습니다.